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 차에 루프탑 텐트를 달 때 이곳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이캠퍼 본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아이캠퍼 본사 내에 위치한 아이캠퍼 쇼룸입니다. 기존에 있던 쇼룸인데 새로 새 단장에서 그랜드 오픈을 했다라고 해서 오픈하기 전에 가오픈 상태에서 제가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관심이 큰 제품들이 많기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매니저분이 계신데 제가 미리 전문적인 매니저분한테 설명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아이캠퍼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루프탑 텐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조금 더 전문적인 시야에서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이캠퍼 직영점 운영팀의 문성현 매니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아이캠퍼 파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점에 방문한 웰컴 기프트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는데, 아, 네네. 오늘은 가오픈 기간이라 그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웰컴 기프트가 나가나요? 아, 네, 모든 분들한테 다 나가고요. 뭐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대신에 이제 저희 설문조사에만 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웰컴 기프트는 모든 분들에게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사도 주는 거죠? 아, 네, 설문조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증정해드립니다. 구성품은 비밀이죠? 구성품은 네, 아직은 비밀이긴 한데 저희 아이캠퍼 굿즈류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뭐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네,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품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른 쇼룸들도 많이 가봤지만 루프탑 텐트 쇼룸은 처음이에요. 신기한 자동차 모양의 프레임들이 있네요. 저런 것도 다 직접 만드는 거죠? 아이캠프에서?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차량 모형은 저희 렉스턴이라는 차종인데, 아, 네, 저희 텐트를 많이 올리는 차종이기도 해서 저희가 따로 모형을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경우에는 뒤 롤바를 이용해서 미니를 올린 제품이라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제작해 놨습니다. 2.0 미니 같은 경우는 약간 랭글러나 브롱코에는 좀 작을 수가 있나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랭글러나 브롱코 정도 차종 크기에는 작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보통 2인 단위의 캠퍼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렉스턴이나 뭐 콜로라도 아, 이런 픽업트럭 형태의 뒤에 적재형 쪽에 딱 맞는 크기거든요. 얘는 두께 스펙이 어떻게 되죠? 2.0 미니? 두께 같은 경우에는 34cm. 34. 네.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캠프 3.0이나 2.0을 달고 싶었는데 달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이유가 두께 때문에. 아, 네, 그래요. 그렇죠. 제 차가 좀 차고가 높아서. 네.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높이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스카이캠프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캠프 2.0 미니가 아니라 그냥 스카이캠프 노멀 버전이고요. 사이즈는 4인용이라고 하시네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던 스카이캠프 미니의 3.0 버전, 다시 말해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라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새로 나온 버전이라 색깔도 블랙 색깔로 되게 세련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텐트를 원했었는데 차고 때문에 아쉽게 선택을 못했죠. 그리고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했던 게 스텝인데 이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HC 스텝이고요. 네, 가격은 13만원이고 네, 사다리를 올라가실 때 발이 빠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안전이랑 관련된 문제라서 뭐 여성 캠퍼 분들이나 아,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이랑 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네, 많이 구매하십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걸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 스텝이 그냥 천으로만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안에 판이 들어가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 밑에 판이 있어서 발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달려있는 상태로 텐트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낸 다음에 닫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뭐 텐트를 열 때마다 매번 달았다 뗐다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구매를 생각했던 게 왜냐면은 제가 잘 공간이잖아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가 좀 찝찝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맨발로 올라갈 때는 이 사다리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발이 아파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안에서 실내화 주머니에 넣고 했는데 이게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맨발을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발이 안 아파서 좋네요. 혹시 저만 2.0처럼 안에도 세 개 전더가 그려져 있고 좌우에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BDV라는 루프탑 텐트 쓰지만 이게 상당히 괜찮아서 좌측 매스트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좌측 우측에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천장에도 이렇게 창이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단 스킨을 이렇게 걷어 올려서 메시망을 열 수도 있고 다시 열면 TPU가 있다. 이 점이 너무 좋았어요. 2층 텐트에서 하늘을 보면서 캠핑을 한다, 아니면 우중 캠핑을 한다라는 점이 되게 낭만 있어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암막 처리가 또 돼 있어서 자다가 아침에 깰 일도 없고요. 그리고 구조상 BDV, 제가 쓰는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폴딩형이잖아요. 조금 더 공간감이 좋습니다. 일단 옆에가 지붕이 높아서 안에서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면이고요. 겉에는 일반적인 플레이 방수 재질이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들어갈 때도 비에 덜 젖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닝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 때문에 얘를 설치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비싼데 만약에 비를 맞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추가 파츠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이름은 명칭은 레인 캐노피고요. 이런 어닝이나 어느스 사용을 하시면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제 비를 막아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레인 캐노피를 구매를 하시면 투명창 형태로 이제 사다리만큼 지퍼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TPU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어넥스인 거죠? 아, 네, 이게 어넥스 플러스가 정식 명칭이고요. 이제 스카이캠프 3.0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제품인데 레일이랑 지퍼를 이용해서 스카이캠프 3.0이랑 일체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신 이유는 뭐 밑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방한 용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겨울철에 캠핑을 할 때 아래에서 이제 난로 같은 걸 피우면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서 네, 뭐 따로 방안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비나 눈을 막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거는 자립이 가능해서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으면은 뭐 마트나 잠깐 차를 움직이셔야 될 때 예전 어넥스는 이제 이걸 다 접고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펼치고 이랬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텐트랑 결합되어 있는 부분만 해체하고 내 차량을 움직이셔도 이건 자립이 가능해서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젤 때면 어떻게 지지가 되는 거죠, 이쪽? 일단은 텐트랑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쪽 레일이랑 여기 벨크로 그리고 아까 어닝 보셨던 지퍼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떼시면은 여기에 외부에 있는 U자 폴대가 서 있을 수 있어서 이쪽 스킨은 내려오지만 여기 내부에 이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려온 스킨은 이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요 정도 공간까지는 다 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 자체를 텐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차를 뺄 수 있을 정도의 자립성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끝에서부터 텐트 연결하는 데까지 발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발자국이 나오는데 얼추 4.5에서 5m 정도 되지 않나. 높이 같은 경우도 일반 리빙쉘 텐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주방을 꾸며놨죠. 주방을 꾸며놓고 의자를 두 개 혹은 네 개를 놓고 4인 정도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공간이 더 남지만 실제로 캠핑을 하면 뭐 카고박스 같은 걸 놨을 걸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추가로 취침을 할 수 있는 이너 텐트가 있어요. 아이들이랑 캠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내 부위랑 아이는 이너 텐트에서 바닥 깔고 자고 남편분은 밖에서 야전 침대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랑 아내분은 위에서 자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고 남편분은 위에 가서 자는 구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넥스를 사용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루프탑 텐트에 연결하는 뭐 도킹 파츠나 그런 게 없어서 겨울에 못 쓰고 있어요, 구조상. 근데 이런 스카이 캠프 같은 경우는 어넥스가 활용이 되잖아요. 어넥스를 활용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다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면 전체가 막혀 있고 저 위에 공간이랑 아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상결을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에 난로를 갖다 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대류형 난로 같은 경우는 난방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즘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동력 팬을 돌려서 공기를 밑으로 뿌려주는데 이럴 경우는 오히려 팬 없이 사용하면 열기를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실내도 따뜻하겠지만 대륙난로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텐트까지 저절로 난방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는 지인분도 비슷한 형태로 캠핑을 하시는데 한겨울에도 오히려 일반 리빙쉘 텐트보다 훨씬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런 스카이캠프 같은 구조의 텐트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옥스라는 키친 세트인데 요 박스 안에 요런 2구 버너랑 테이블 두 개가 다 폴딩돼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공간이 좀 더 있어서 뭐 컵이나 식기 자재류를 담을 수 있는 구조죠. 예전에 저도 구매를 생각했다가 지금은 다른 제품들이 많아서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루프탑 텐트 쓰시거나 노지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뚜껑이 닫혀있는 스카이캠프 텐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시된 건가 했는데 매니저한테 여쭤보니까 궁금하신 분이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전시템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광고를 1분 설치 1분 철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해보시고 올리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직접 오셔서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뒀고요. 제가 순서대로 여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잠금 장치를 열고 여기 있는 매미고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제 텐트랑 다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스카이캠프랑 BDV랑 좀 다르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힘을 줘서 올려주시면 네,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으로 올라가지게 됩니다. 아,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반 정도 한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끈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이 사다리 발판을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네, 사다리를 끝까지 다 펼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이쪽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편하다. 다음 이제 사다리는 BDV랑 똑같은 사다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높이에 맞춰서 네, 70도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 내부에 보시면은 텐션폴 폴대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따로 있는데 네, 이쪽에 있는 텐션폴을 이제 꽂아주기만 하면 설치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네, 나머지 뭐 이런 부분 네, 고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창문 열고 싶으신 분들은 내부에 들어가서 네, 블라인드 형식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네, 사이드 텐션 폴은 내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이드 텐션 폴도 안에 있나요? 네, 같이 여기 아까 설치했던 거랑 같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요. 네, 우천시에 텐션 폴을 설치를 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텐션 폴 브라켓의 4선의 방향을 맞춰서 네, 꽂으시고 자연스럽게 당겨주신 다음 네, 이쪽에는 아일렛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닿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네,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텐션폴 주머니에 있는 텐션폴을 꺼내실 때 보시면 길이가 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구 쪽 텐션폴이라서 입구 쪽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짧은 거 두 개가 이제 사이드 텐션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닫으실 때는 먼저 사다리를 들어서 아래쪽부터 접어주시면 되고요. 네, 접으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사다리 커버를 씌워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를 씌우는 이유는 이쪽 아랫부분이 더러워지면 여기 TPU창이랑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TPU창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커버는 꼭 씌워주시는 게 좋고요. 사다리 커버를 씌워주신 후에 네, 끈 세 개를 잡으시고 이 뚜껑 닫는 거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킨
정리하는 선을 살짝만 힘을 줘서 번갈아 가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네, 사이드에 튀어나온 스킨들을 정리를 손으로 해주고요. 네, 정리가 되고 나면 끈도 같이 묶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네,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네, 매미고리를 먼저 걸어주시고 열쇠를 이용해서 네, 닫아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매미고리를 먼저 달고 네, 닫아주시면 네, 닫는 것도 끝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0g짜리인데 가격이 35만원인데 가격이 조금 타사 제품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여기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제품은 복지동물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런 침낭 말고 블랭킷 제품도 있어요. 520g짜리 블랭킷도 같이 판매하는 걸로 보이는데 블랭킷 같은 경우도 1인용, 2인용이 있고요. 침낭도 2인용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2인용 침낭은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제가 침낭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아래로 갈수록 좀 좁아져서 잘 때 좀 이렇게 자는 피라미드 안에 발굴된 미라처럼 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2인용 침낭 같은 경우는 안이 조금 더 넓어서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쪽에 보면은 디스코 시리즈라고 이렇게 키친 시스템이 있어요. 아이옥스 그리고 디스코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코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컸던 게 제가 브롱코를 사서 지금 노지에서 캠핑을 할 때 브롱코 트렁크 문에 테이블을 달았거든요. 근데 아직 써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스코 시리즈를 활용해서 스탠딩 자세에서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요 플레이트도 따로 쓸 수 있는 거고 안에 보시면 강연 버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요리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화로대 위에 행어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제품 개발 스토리를 보면은 실제로 야외에서 아니면 오버랜딩을 하는 유저들한테 어떤 편의성을 가진 제품을 원하냐라는 설문을 모아서 제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쪽에 보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캠4 이중연소 화로대도 있는데 언제 나온지 모르시죠? 네, 아직 개발 네, 확정 일자는 미정입니다. 디테일이 되게 좋네요. 보면은 구조상 폴딩되는 구조 같고요. 그 외에 보시면 저는 아이캠퍼 쇼룸이라고 해서 아이캠퍼 제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꽤 있어요. 카고 컨테이너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도메틱 이쪽에 보시면은 아이캠퍼 자축 매트 여기 보시면 아이옥스를 폴딩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이옥스 제품이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는 안 계시겠죠.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원래 이 색깔이 없던 색깔인가요? 네. 지금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은 검정색이랑 빨간색 두 가지 뿐이고요. 이제 초록색은 네, 저희 아이캠퍼 파주에서만 네, 이벤트 기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아이옥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판매가 안 됐었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파주만의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 없나요? 할인은 30% 그랜드 오픈 이벤트로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한정 수량이라서 네, 재고가 소진되면 네, 공유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이벤트 기간입니다. 여기 정식 오픈이 3월 17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몰랐는데 도메틱에서 의자도 나오네요. 알루미늄 같아요. 되게 가볍고 디자인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 근데 약간 조금 더 뒤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다기보단 뒤로 좀 기울어서 앉는 그런 구조예요. 가격도 도메틱 브랜드를 봤을 때 한 20만원 할 줄 알았는데 10만원 초반대네요. 도메틱 테이블. 도메틱에서 테이블 나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반 접히는 구조 같은데 위에는 대나무. 프레임 자체는 역시 알루미늄 같고요. 테이블이 26만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소쉘 어닝이랑 BDV 세트가 있는데
대개들 요 세트로 많이 구입을 하시나 봐요. 270도 원이랑 조합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대부분 BDV를 이제 장착하시는 분들이 뭐 지프 랭글러나 아니면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약간 각진 차들에다가 내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차량 렉도 이제 랭글러를 본뜬 건데, 일반적인 캠퍼 분들은 이제 스카이 캠프의 원엑스 조합이라면 이런 뭔가 내 오지나 노지를 좋아하시고, 또 아니면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BDV 또는 엑스커버 그리고 270도 어닝을 네, 조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제 차에 달고 쓰는 텐트죠. 얘는 BDV 2인용 텐트고, 제가 예전에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얘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우중캠핑에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언엑스나 스킨이 돌출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우비를 입어도 다 젖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위쪽에 보면 지퍼 파츠가 있거든요. 저거는 어디에 활용할까라고 궁금했는데, 여기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옆에 또 확장할 수 있는 언엑스가 개발될 거고 출시할 거다라는 희소식이 있네요. 파워뱅크도 판매를 하시네요. 네, 에코 파워팩 제품이고요. 240A, 80, 60. 60. 얘는 뭐죠? 이거는 어댑터고요. 아. 네, 뭐 220V나 시가제, 네,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이 브랜드는 저도 아는 게 지금 한창 장자 패는데 제가 심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피스카스 도끼를 살까 생각을 했는데, 얘도 봤는데 제 도끼를 쓸 때 이렇게 팔에 대서 길을 재더라고요. 근데 얘는 저한테 좀 짧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밥 벌어먹을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도끼를 찾는 법이 이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네, 90도가 되는 상태에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그게 자기 10초요? 네, 다 쓸 수 있는 무게, 적당한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무거운데?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네, 한 단계 아래인 걸로. 이쪽에는 제가 또 고민했었던 엑스커버라는 텐트인데, 이 텐트는 약간 제가 느꼈을 때 BDV랑 스카이캠퍼를 합쳐놓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스카이캠퍼처럼 이렇게 둥글게 닫힌 게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런 느낌으로 폴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이 돼서 가격도 스카이캠퍼보다 합리적인데 실내가 개방감이 좋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천정도 이렇게 창이 두 개 나 있고, 후면, 전면 입구가 있고, 좌우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것도 고민을 했던 텐트입니다. 스카이캠프랑 좀 다른 점이, 얘는 이렇게 쇠 폴로 손쉽게 입구를 마감할 수 있는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 폴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카이캠프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간다라는 점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커피. 아이스크림은 방문하신 분들 공짜인가요? 아, 네, 아이스크림이랑 음료는 방문하시는 분들 누구나 네, 무료로 가져가시고.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방염 소재는 아닌 거죠? 이거는 스카이캠프 2.0에 들어가는 그 텐트 스킨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면재질이네요? 네. 아, 그러면 그거를 재단하고 남은 재질을 네, 그렇죠. 활용한 거다. 재단하고 남은 거나 아니면 뭐 리퍼 제품이나 이런 어찌보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 구호가 또 러브 피플, 러브 네이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현시킨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뭐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이라면 네, 모두가 다 아시는 판초이고, 이건 이제 플라이 재질로 만들어져서 네, 당연하게도 방수가 가능하고요. 아, 리커버리 컬렉션이 이쪽 라인을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 제비뽑기 뭐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 방문을 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유튜브 구독, 아니면은 방문 후기 4개 중에 2개를 성공을 해주시면 팀당 한 번씩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제가 잡아요. 이렇게 새 거라서. 순대? 네, 순대시면은 저희 하이캠퍼 배지 로고가 예쁜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옷에 다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뭐가 더? 네, 그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캠퍼 본사, 파주 본사에 위치한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있던 쇼룸인데 새로 그랜드 오픈을 해서 새로운 장비 그리고 다른 캠핑용품 제조사 제품들까지 전시해놔서 볼거리를 더 늘렸다라고 하시니까 루프탑 텐트나 아니면은 오버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재밌는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할인 행사하는 제품도 있고 다른 이벤트 하는 행사들도 있으니까 이 근처 아니면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픈일이 3월 17일이다 라고 하시니까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하신 분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